안녕하세요. 8월 4일 화요일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이고요.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아멘. 19장과 20장은 애굽의 몰락에 관한 메시지이고요. 전체 10개 나라에 대한 경고 중에서 7번째에 해당합니다. 애굽과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매우 오래됐고 또 깊었고요. 특별히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은 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거나 곡식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급기야 요셉 때에는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처럼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집트, 애굽은 조금씩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옛날 영화는 다시 얻을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늘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와 전통과 강력한 군대,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더할 나위 없이 애굽을 기댈 만한 언덕으로 생각하게 한 것이죠. 특별히 이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 왕 때에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반대로 애굽에 더 적극적으로 구애 활동을 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계속해서 펼쳤죠. 자, 이렇게 애굽에게 친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한 이사야,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단호합니다. 애굽도 멸망할 것인데, 애굽도 어쩔 수 없이 심판당할 것인데 그를 의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멸망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애굽 사회가 붕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사회 공동체가 완전히 망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결국 온 나라가 전쟁터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정신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란한 고대 문화를 이루었던 아주 높은 숭고한 그런 애굽인의 가치와 정신들 아닙니까? 자, 이것이 몰락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5절부터 10절까지는 애굽의 산업이 망합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이 나일강이 썩게 되고 또 마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나일강과 이 나일 삼각주는 늘 풍요로운 곡식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악취가 나고 썩게 되고 물고기가 없고 또 곡식을 거둘 수가 없게 되니까 애굽 전체의 산업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절부터는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무능력하게 망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정치, 경제, 문화, 산업, 그들의 정신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망가뜨려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는 마지막 보루처럼 든든한 백처럼 애굽을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백처럼 여겼던 애굽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돈과 명예와 물질과 산업과 또 경제적인 모든 것들과 또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문화들이 결국은 하나님 손에 주권에 달려있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애굽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남게 될 것이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지만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고 우리의 거할 바위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 단단히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